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저는 회사 끝나고 이제 퇴근을 했고요. 제이제이도 학교를 갔다가 다 학교 일정을 마치고 지금 둘이 만났는데요. 캘거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아이스하키를 보러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 열기가 엄청 뜨거운 것처럼 여기서는 아이스하키가 정말 최고의 스포츠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데요. 아이스하키 티켓 한 장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짜잔! 여기 보니까 한 사람당 125불,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써있네요. 사장님이 둘이 아이스하키 보고 오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모든 티켓이 다 동일한 가격은 아니고요. 더 비싼 것도 있고 더싼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3, 4분 정도 아이스하키 게임을 보러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먹는 저녁과 그냥 맥주 한 잔? 그것 때문에 더, 그것 때문에 더 오고 싶어요. 하키 경기가 열리는 세를돔은 여름에는 스탬핑 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곳이에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유는 바로 에드먼튼과 캘거리의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알버타즈에는 아이스하키 팀이 딱두 개가 있거든요. 에드먼튼이 하나, 캘거리 하나. 근데 이 둘은 굉장히 라이벌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아와 롯데의 관계라고 할까요? 전국에 계시는 많지 않은 하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키 경기 캘거리 플레임스 대 에드먼튼 오일러스와의 경기를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JJ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하키 관람은 이번이 세 번째라서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캘거리 플레임스가 이겨야죠. 제가 캘거리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경기 2018-19년 시즌 개막을 알리는 시범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시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열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럼 잠깐 광고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캘거리 세븐돔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캘거리 플레임스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나이트클럽인지 하키 경기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음악과 조명이 신나네요.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합니다.
아, 경기 시작 1분 만에 캘거리 플레임스가 골을 기록합니다. 대단한데요. 네, 골 넣은 선수가 누구죠? 아, 이미 뒤섞여서 누군지 놓쳤어요. 야바이 마냥 눈을 떼면 바로 놓쳐버리니까요. 한번 경기가 시작하면 관중들이 움직일 수 없죠? 네, 맞습니다. 하키는 공수교대가 상당히 빨라서 골 들어가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기 중에는 관중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잠깐 멈추면 다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하키는 몸싸움이 상당한 경기잖아요. 네, 선수들이 스틱을 들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 흥분이라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선수 두 명이 서로 주먹으로 친분을 과시하면 맘껏 싸우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선수들도 심판들도 싸우게 그냥 내버려 둬요. 한 선수가 넘어지거나 싸움이 너무 오래되면 심판들이 말립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이렇게 쿨하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돌아서고요. 또 몸싸움이 일어났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중에 일어나는 다툼은 올림픽에서는 금지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북미 아이스하키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선수들이 끊임없이 교체되네요. 네, 한 팀당 22명의 선수가 있는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한 선수가 지치면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대기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대기 중인 선수는 자기 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출동 대기를 합니다. 교체 횟수는 네, 무제한이고요. 네, 경기 중간 관중과 함께하는 게임도 진행하고 있네요. 저녁을 먹고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